명절만 60번째 치르고 있다는 주부 30년 차 이금순 씨의 명절 준비 모습을 관절 전문의들과 함께 점검해 보았습니다. 먼저 집안 구석구석을 닦고 있는데요. 발가락하고 발등 이어지는 그 말이 굉장히 구부러졌잖아요. 무릎이 완전 180도 지금 구부러지는 자세인데 그러다 보면 무릎에 체중까지 함께 지금 실린 상태잖아요. 부담 굉장히 많이 가는 거예요. 평소 주부들이 가장 많이 취하는 이 자세가 체중의 7배가 넘는 무게로 무릎을 짓누르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요. 자, 이번엔 장을 볼 차례. 명절 준비다 보니 이것저것 살 것이 많은데요. 하지만 평범해 보이는 이 모습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합니다. 한쪽만 들으면 저기 한쪽이 어깨가 처지니까 어깨 회전근개 같은 데 그 많은 무리가 와서 손상이 올 가능성이 큰 자세인데다가 힐. 저희가 발목이나 무릎에 가장 부하 많이 걸린다고 하는 힐. 이렇듯 많은 무게를 들 때엔 굽이 있는 신발은 관절에 큰 무리를 준다 합니다. 또 다른 관절 주의보는 바로 이 앉은 자세에 있다는데요. 명절 때는 기본적으로 7~8시간 다 바닥에 앉아있거든요. 부하가 많이 걸려 모든 관절을. 게다가 허리를 이렇게 약간만 구부려도 체중의 6배에 달하는 하중이 허리에 부담을 끼친다는데요. 뭐 허리도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계속해서 눈에 띄는 거는 무릎에 부담이 계속 많이 가는 그런 자세들이 많이 있어요. 이런 평소 생활 습관을 미루어 보았을 때 무릎 관절에 이상이 있을 거라는 전문의의 소견. 그래서 자세한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. 정말로 이상이 있을지 그 결과가 궁금한데요. 이 관절에 염증이 있고 또 연골연화증도 함께 있는 거예요. 관절염 초기 진단을 받게 된 이금순 씨. 이금순 씨 같은 경우는 무릎 연골 연화증인데요. 굉장히 안 좋은 자세를 많이 취한다든지 그럴 때 부담이 많이 가가지고 약해지는 겁니다. 바른 자세를 갖고 주변에 있는 이 근육에 대해서 굉장히 튼튼해지도록 하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. 명절을 피할 수 없는 주부들을 위한 관절 맞춤 솔루션. 먼저 걸레보다는 대걸레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. 장을 볼 때는 꼭 낮은 신발을 착용하고 수레를 이용합니다. 그리고 모든 물건은 앞으로 바짝 당기거나 식탁을 활용하여 자연스레 허리를 펼 수 있게 해주며 오래 선 일을 할 경우엔 보조 발판을 번갈아 가며 지지해주는 것이 허리에 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요. 이번엔 관절 건강 지키는 스트레칭법 배워볼까요? 먼저 무릎 관절 강화에 도움되는 스트레칭인데요. 수건으로 발을 감싼 뒤 인대와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게끔 서서히 들어줍니다. 양발을 번갈아가며 10초씩 3회 반복해줍니다. 다음은 뒷목 관절 이완에 도움되는 방법인데요. 베개는 어깨선까지 오도록 베어주고 머리는 들지 않은 채 뒷목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며 턱을 아래로 당겨줍니다. 턱은 당기시지만 눈은 꼭 천장 쪽을 바라보라고. 눈에 있는 근육을 사용하면서 이 목 뒤에 있는 근육도 같이 긴장하게 되거든요. 이번엔 손목 관절인데요. 양팔을 쭉 뻗은 채로 아령이나 생수통을 이용해 빨래를 짜듯 손목 관절을 움직여줍니다. 이때 어깨에 무리가 갈 경우 양팔을 몸에 붙인 채로 해주는 것이 도움된다고요. 마지막으로 척추관절 스트레칭법인데요. 누운 자세에서 한쪽 무릎을 가슴까지 닿을 정도로 당겨줍니다. 자,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쪽 지금 바닥에 있는 다리가 절대로 따라서 구부러지시면 안 됩니다. 이렇게 10초씩 번갈아가며 해주는 것이 도움된다고요. 즐거웠던 명절, 그 뒤엔 우리 어머니들의 고충이 숨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한마디. 명절이 왜 힘들어요? 이런 질문 대신 이번 명절엔 우리 어머니와 아내의 관절 건강부터 점검해보는 건 어떨까요? 네, 명절에 관절 건강 챙기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. 자, 이번 주말부터 선선한 날씨가 시작되면서 정말 가을 날씨가 찾아온다고 해요. 가족들이랑 가까운 곳으로 여행 가시는 거 좋을 것 같네요. 네, 또 일교차가 크다고 하니까요.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고요. 환절기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. 네, 생방송 투데이 금요 특집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여러분, 금요일엔 부자 되세요!
파란 하늘.